이제부터는 일반 뉴스입니다. 사회보장 불일치 편지, 즉 노매치 레터 법안에 대한 임시 발표 정지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아닌 아예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노동계와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를 중심으로 오늘 열렸습니다. 보도에 임승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내린 노매치 레터 임시 발효 정지로 오는 10일까지 노매치 레터 발송은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매치 레터의 70%가 합법 근로자들에게 보내지는 만큼 연방법원이 발효 정지에 대한 스테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법 체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합법적인 노동자들까지 불일치 편지를 받게 된다면 고용주로서도 또한 노동자로서도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고 이것은 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사회보장국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에 동참한 곳은 90여 곳으로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특히 LA지역 노동계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노매치 레터 중단을 위해 앞장서는 이유는 바로 노매치 레터의 25%가 캘리포니아주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한인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매치 레터가 발송된다면 LA 한인사회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그 한인들의 인구가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할 때에는 노동자로서도 그렇고 또한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을 빚을 수가 있고요. 노매치 레터의 중단이라는 목표를 위해 민족학교와 낙하색 등 한인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과 한인 세탁협회 그리고 교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으며 앞으로 지역 하원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등의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케이타 뉴스 임승찬입니다.